지금도 원수들에게 무참히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피의 절규가 메아리 채우는 여기 신천 땅에서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나를 맞는 우리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인민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는 백년 숙종 미제와 지난 조계환 전쟁 시기 미제 침략자들을 등에 업고 피비린내 나는 동족 살륙 만행을 저지른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불타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애타게 찾는 사백 어머니들이 원한의 외침 소리가 가슴을 치고 빨갱이 년들이 두목이라며 강건 마을에서 원수들이 무참히 앞서간 그날의 연맹위원장들이 피해 절규가 그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수놈들은 노동자놈들이 간 곳을 개라고 아버지를 천종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강목으로 사정없이 때리고 새몽둥이를 휘둘러 온몸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잃지 못한 1950년대의 원한을 비호의 풀리라! 받아내지 못한 그날의